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. Good morning. Good morning, everybody. 자, 희경 씨 네. 오늘 Wednesday 한 주에 Wednesday. 반을 가르는 Wednesday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뭘 하러 떠나야 돼요?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쇼핑 한번 가볼까요? 쇼핑. 아, 알겠습니다. 오늘 쇼핑 한번 가볼 텐데 네. 아, 오늘은요 쇼핑몰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우리 중고 물품. 관련돼 있는 걸 좀 해볼 거예요. 중고. 저도 중고 물품을 좀 이렇게 자주 애용하는 편이거든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저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그게 또 이상하게 물건을 사는 그치? 것도 있지만 또 재미가 좀 있잖아요. 새로운 제품하고 또 이렇게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제품을 딱 득템했을 때. There you go. 그 기분. 이게 fun이에요, fun. 맞아요, you know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는 거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거래해서 말하는 거든 아무튼 영어 관련된 네. 있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일단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볼까요? 오케이. 미션 공개. 오늘의 미션. 미션 1. 그 TV 아직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. 미션 2. 그거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보기. 감이 오나요? 그 TV 아직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죠.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보고 일단 이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이제 직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직거래 느낌 오죠. 네. 네. 사실 뭐 요즘에 직거래 네네네. 피해 사례가 좀 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. 그래도 또 여전히 좀 양심적으로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그쵸, 이렇게 그쵸.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많죠. 것 같아요. 근데 네, 사실 외국에 나가도 중고 거래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중고 거래할 때 외국 사람 만나서 간단한 것만 해도 솔직히 거래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네. 이런 것들은 좀 배워두면 정말 좋겠죠. 그렇죠? 마요쌤 만약에 중고 거래해서 네네. 그 중간에 지점에서 여자분을 만났어. 어허. 여자분이 너무 아름다워. 네. 그러면 전화번호 플리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? 이미 만났다면 전화번호. 세상에, 세상에, 천재다, 천재야. 그렇죠. 제발 그렇게라도 꼭 하시길 바라면서. 그걸 위해서, 네. 저는 미션을 누려보겠습니다. 오케이. 미션. 누려. 얼마 전부터 TV가 자꾸 지지직거리더라고요. 하긴 뭐, 너무 오래됐지. 그래서 TV를 새로 구입하려고 알아보는데, 중고 사이트에 거의 새 제품인 TV가 있더라고요. TV를 새로 살까 아니면 말까 아니면 중고를 살까 말까 며칠 고민하다가 요즘 가벼워진 제 통장을 보면서 그래 중고로 구입해보는 거야 결심했어요. 그때 판매자가 누구였더라? 오케이 얼른 연락해봐야지. 헬로우. 아, 그 TV가 나가면 큰일인데 잠깐만 이 번호가 맞구나. 딸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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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외국인이요, 어떻게? Excuse me. Yes, hi. Hi. Hello. Are you a foreigner? Yes, I am. Who is this? Ah, yes. My name is 이희경. Hello. I can speak English. Well done. Yes. Good TV 가고 계세요? Excuse me. The UTV. UTV. You have a TV? Still TV? Oh, the TV I'm selling. Are you interested? TV에 또 셀링이라고 이름도 붙여줬네. Okay, I want selling. Selling TV. Pardon? 얼마나 오래됐어요? Okay. How old are you, TV? How old am TV 나이 몇 살이에요? How old are you, TV? I'm 30 years old. 30년 된 걸 지금 나한테 팔겠다고? Excuse me? 30년 된 걸? Excuse TV 나이 30. Please be... 저기요, 관심 없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Hello? 오, 정말. Hello? 30년 된 TV를 나한테 팔려고 그래. 네. 아유, 희영씨. 네. 아니... 중고 거래를 하려면 그쵸. 어떤 물건인지 제대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살려고 그러면 어떡해요. 그렇게 사람을 되지. 못 믿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. 아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신뢰 이런 것 때문에 어떤
그런 정도는 인상 보고 파악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파악하고 아니 팁인데 하실 수 있어야죠. 굉장히 고가 물건인데 그냥 믿고? 네. 아,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 거죠. 사실 그거 약간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외국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워봐야 됩니다. 신나게 배워보겠습니다. 그 전에 전체 대화 듣고 올까요? 오케이. 전체 대화 주세요. Do you still have the TV? I do. Are you interested? Yes. How old is it? I got it 2 years ago.